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연인의 다육입니다. 예, 여러분 요 렉스라는 아이부터 한번 보고 가실까요? 요 렉스가 약간 그 초콜릿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자주색. 근데 뭐 숨죽여 있다가 물을 줬더니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출연인의 다육입니다. 오늘 날씨가 뭐 가을 전형적인 날씨긴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주말에 성묘를 좀 미리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방을 갔다 와서 일요일 날 여기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얼굴, 모양이 햇빛으로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스타볼스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좀 돌려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영을 좀 이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화분을 돌리는 거죠. 화분을 돌려서, 아이들 수영을, 이렇게 좀 꽃이 균형이 있게 대칭이 이루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풍성하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좀 작은 화분들, 이렇게 끼워 맞춰야 되다 보니까 여기 살로거든요. 화엽이 엄청 집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대칭도 이루지 않고,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가을 들어서 온도가 조금씩 이제 기온차가 있고, 뭐 체지 온도가 18도, 20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조금씩, 이제 모양도 한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극진히 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감도 워낙 요 아이가 예쁘거든요. 키워보면.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세 번째 거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서서히, 아이, 새소리가. 이제 온도가 26도, 25도 정도 되고요. 아유, 근데 이제 또, 계속 아이들 비를 맞추고 이러면 이제 검은 반점도 생기고 또 화엽이 이제 검게 또 변하기도 해요. 요즘 지나치게 이제 비가 오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수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60% 정도의 저희 동네 비 소식이 있었는데, 새벽에만 살짝 내렸어요. 그리고 비는 오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좀 일기예보가 엇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요즘 가을 들어서 9월 날씨에 일기예보의 그 기대치가 어긋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간절한 게 요즘입니다. 뭐 장마 지나고 가을 장마도 연이어서 했었죠. 태풍 지나고 계속 또 비가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육들이 햇빛을 볼 만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 숨 고르기를 좀 하고 좀 이렇게 다져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다육들은 또 성장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여기 해피도 이제 다 알군다고 이렇게 내놨었는데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난간 사이에 놨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월쇼도 다지기 좀 들어가려고 어제 내놨는데 아유 오늘도 뭐 새벽에 비 오고 또 아주 살짝 화분솥까지는 젖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젖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뭐 수요일까지도 계속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또 여기 거리대는 덮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꼬질꼬질해요. 그리고 이제 좀 아이들 피치를 올려서 날씨가 좋고 또 이렇게 햇빛이 좀 나고 이래야 아이들도 동글동글 만들어가고 수영도 좀 예쁘고 뿌리 상태도 건강하고 이러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 성장도 하고 줄기 성장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잎 로제트도 키우고 달구고 이래야 되는데 햇빛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다음 그래도 우리 저희 지역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랑 보니까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그래도 그나마 복받은 것 같긴 해요. 또 일부 뭐 지역에서는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계속 비가 오긴 하지만 제가 사는 이 중부지방은 그래도 그렇게 비 소식이 비가 과하게 오지 않긴 해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지나친 비의 양, 이 강수량 때문에 아이들이 다지기로 들어가기는 버거운 시간이 틀림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비 맞은 아이들은 뭐 검은 그 잎이 다 무르는 건 아닌데 일부가 생장수 부근이 빗방울이 떨어져서 그런지 뭐 얼굴도 뭐 꼬질꼬질하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리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요 샤이키도 두 번째 거리대에 있던 아이를 이쪽으로 뺐습니다. 저희도 자꾸 간섭이 생겨요, 여러분. 저렇게 이제 화분을 넘치는 그 군생인 경우에 사두군생이죠. 저런 경우에 특히 이제 거리대 요 안에서 외두만 키워야 이렇게 군생이 참 보기는 좋은데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겨운 게이 베란다 다육, 특히 아파트 베란다 다육에서 키우는 이런 군생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참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도가 보통 이제 그 영상 10도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한 일교차가 제가 보니까 한 15도 정도 차이 날때 아주 여기가 그산 단풍이 들듯이, 가을 단풍이 들듯이 얘도 단풍을 들어주고 아주 예쁜 빛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온도가 18도, 최저 기온이 17도로 떨어지고 최고 기온이 24도, 26도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때이른 단풍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쁘다 하고 얘기할 때는 한 11월, 그래서 이제 최저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뭐 11도, 15도까지 떨어져도 저희 집은 또 약간 다른 대가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 여기 골바람이 불어서 여기도 쎄하며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일찍 단풍이 들고 또뭐 겨울에 한겨울 말고 이제 그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좀 거리대에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때까지는 좀 예뻐집니다. 색감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아직은 때이른 단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한스 에보니도 그래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바람이 불고 좀 차가운 바람이 공기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뒤 부분은 빨갛게 물이 돌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슈퍼클론 같은 경우도 뒤에 지난번보다도 뒤에 많이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뒤에 그 뒷입장이 약간 자주색으로, 검붉은 자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쪽엔 로즈관의 레드예요, 여러분. 로즈관의 레드고, 저 로즈관의 레드도 어느 분 보니까 엄청 예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을, 다른 분 영상 보고서, 묵은둥이 보고서 저걸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 괜찮습니다. 저 아이 그 로제트가 도톰하고 좀 건강한 스타일이고, 또 이제 뿌리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흡수도 잘하고 아주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궈지기까지는 보통 한 2년 이상 있어야지 예쁜 빛감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뭉크처럼 한 2년여 정도 지나면, 그리고 이제 만 3년 정도 지났을 때 다육이가 이쁘다 하고 저희가 이쁘다 이쁘다 하는 그 말을 할수 있는 정도의 다육이의 그 색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니콜 같은 경우도 어제 어느 분 영상을 보니까 애니콜도 엄청 예쁘던데, 저희는 이렇게만 나름대로 여러분 1년 이상 이 아이도 묵은둥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댁은 엄청 더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조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예쁜 빛감을 보여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도 제가 검은 반점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응애 피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크게 뭐 뿌리가 흔들리거나 이런 건좀 없어서, 이제 한번 살충제는 살포는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에 에보니 철화 같은 경우도 소복하게, 소담스럽게 굉장히 많이 컸죠, 여러분. 요즘 성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좀덜 오고 햇빛이 좀 쨍하게, 이렇게 좀 비춰주면, 다육이 요 로제트도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아이들 다져주면서 입도 좀 조그맣게 짤막하게 만들면서 이뻐질 텐데, 그럴 만한 여가가 없어요, 여러분. 뭐 수요일까지 비 온다고 하니까 오늘도 이제 영상 담고, 근데 그렇게 뭐 하늘이 뭐 궂은 비가 쭉쭉 내릴 거다 그런 거 같지는 않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짓궂게 날씨가, 그냥 짓궂게 날씨만 흐리고 안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좀 기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기 한번 네 번째 거리대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의자를 놓고 위에서 제가 영상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거리대죠. 뭐 머니메이커 금은 제가 그 올해 동해를 갔더니요, 어느 식당 앞에 요 달궈진 머니 메이커 금을 동글동글하게 연부동색이더라고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집도 한몇 년이나 1년 지나면 그런 색감을 볼수 있을까요? 이제 하도 군생을 키우다가 물마름이 심하지 않으니까, 여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이 작고 좀 물마름이 빠른 그런 다육이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분을 좀 너무 크게 선정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한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래도 용케 버텼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수련도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 아이도 화분이 좀큰 듯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고. 캉캉은 요 시래기 위에 있는 걸 여기로 좀 옮겼습니다. 아예. 조금씩 자리를 바꿔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 아이가요, 여러분, 모닝듀거든요. 이 아이가 참 예쁜 아이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름에 햇볕도 못 보고 비 맞추고 이러니까 펑퍼짐하고 이렇게. 또 이제 요 머니메이커 금이
머니메이커가 이렇게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숨어서 그래도 햇빛을 보고 조금씩 색감을 좀 변화를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몰개인이에요. 제가 봄에 이 아이를 적심을 해서 이렇게 심어놨던 거거든요. 얘도 이제 햇빛 쪽으로 쏠려서 한번 돌려준 겁니다. 그래도 예쁘죠, 여러분? 상단부에 있던 아이인데, 몰개인이 이렇게 예쁘네요, 여러분. 어느 분 영상 보니까 참 예쁘던데. 굉장히 대형 품종이었는데, 적심을 하긴 잘한 것 같아요. 조그만 풀분에 심어서 이렇게 내놨더니, 그래도 예쁘죠? 많이 예뻐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두서없이 또 살구 미인금입니다. 이 아이도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름에도 이렇게 놔뒀더니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루비도나도 이제 시래기 위에 있던 걸 여기로 뺐습니다. 다른 아이하고 좀 자리를 바꿔봤어요, 여러분. 그래도 또 가을이라고 예뻐지고 또 달궈지고 그럽니다. 아이들 뭐 퍼지고 막 초록색이었던 게또요 아이도 그렇고 요건 워낙, 요 아이는 워낙 약간 이런 빛감이 이제 자주빛이죠. 그래도 이제 수영을 좀 만들어 갈 거예요. 오목하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러블리 로즈는 뭐 항상 예쁜데, 어제 제가 하엽 정리하고 꽤 오랜 시간 아이들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예쁘죠? 이 아이는 마커스입니다. 마커스도 웃자라, 꽤 웃자랐어요, 여름 동안. 아, 이 아이도 이제 다져지면 좀 예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네 번째 거리대도 뭐 아이들 키높이도 맞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또 여기가, 아유, 정리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이에저에 또 끌어모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번씩도 바꿔주긴 해야 돼요, 자리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 비가 좀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달궈지게 해야 나라 하고 기원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캉캉 예쁘죠.